안녕하세요, 닥터K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파워키디 A10이라는 게임기의 간략한 리뷰와 함께 이 안에 라즈베리파이 4를 장착해서 강력한 게임기로 만드는 과정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파워키디 A11을 모르시는 분이라면 아니 저게 게임기인가 PC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파워키디 A11을 알고 계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니 저게 저런 기능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다 다루었고 라즈베리파이 4를 내장해서 드림캐스트 게임을 60프레임으로 완벽하게 구동할 수 있는 그런 게임기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뭐 PC처럼도 사용할 수 있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라즈베리파이 4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HDMI 포트가 두 개가 있고 하나는 이 게임기에 이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부 디스플레이로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원래 있던 포트들을 다 대부분 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있었던 이 외부 출력용 HDMI 포트도 제가 라즈베리파이 4의 두 번째 HDMI 포트에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만들어놨던 이 HDMI 디스플레이를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듀얼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마키를 표현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게임기인데 이렇게 매번 사용할 때마다 마우스나 키보드를 연결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의문을 지니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프론트엔드를 변경함으로써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 깔린 OS는 라즈베리파이 OS입니다. SD카드에 설치를 했고요. 자, 이렇게 또 다른 마이크로 SD카드에 레트로파이라는 프론트엔드 OS를 깔아서 이것을 꼽고 부팅을 해주면은 마우스나 키보드 필요 없이 이 스틱과 버튼으로만 조작이 가능한 그런 게임기로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리 만들어진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SD카드에 설치하고 듀얼 스크린을 설치해서 마키가 나오는 뭐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그런 게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파워키디 A12에 사용할 이미지는 아케이드 펑크라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미리 만들어진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다이나믹 듀오라는 팀이 만든 CRT 블래스트 이미지인데 이것을 아케이드 펑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라즈베리파이 이메이저를 사용해도 되고 Win32 디스크 이메이저를 사용해도 됩니다. 저의 경우는 속도가 좀 더 빠른 Win32 디스크 이메이저를 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라즈베리파이 이메이저를 사용해서 이 이미지를 구워줍니다. 이미지 굽기가 완성이 되면 파이에 꽂고 바로 부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마키용 세컨 디스플레이를 제작을 해보고 장착을 한 다음에 플레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컨 디스플레이를 만들 재료로는 7인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1024x600 AD 컨트롤러 보드, 그리고 컨트롤러 보드를 넣기 위한 하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돌출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닫히지를 않아서 일단 돌출되어 있는 부품 몇 가지를 제거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 네, 세컨 디스플레이에 전원도 연결을 합니다. 네, 이렇게 완성된 앞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전자액자를 올려놓을까 하다가 그러면 너무 또커 보이고 난잡해 보여서 그냥 오락실에서 아크릴판에 마퀴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냥 디스플레이를 바로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퀴 화면을 작동하기 위해서 게임기에 전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듀얼 디스플레이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듀오 팀의 CRT 블래스트 이미지가 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레트로파이라고 마퀴 화면이 뜨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게 마퀴 화면이 하나 들어간 게 보기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이미지에 원래 있던 테마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치쿠엘로 테마를 집어넣었습니다. 이 이미지에 몇 가지 에뮬레이터들은 치쿠엘로 테마가 지원을 하지 않아서 제가 이미지는 몇 가지를 집어넣었습니다. 네, 여러 기종들이 나오고 있고, 네, 아토미스 웨이브도 이 이미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저 그림은 제가 그래서 다운받아서 집어넣은 것이고요. 드림캐스트, 패밀리 컴퓨터. 나오미도 지원을 합니다. 네, 이렇게 시스템을 한번 다 보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롬을 하나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위에 보이시죠? 네, 이 마키 화면에서는 기종과 기종 이미지, 그리고 이것이 타이틀 마키, 팩이나 CD 이미지, 그리고 게임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나오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아케이드의 경우에는 타이틀 마키와 그리고 게임 스크린샷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원래 있던 볼륨 키를 이렇게 작동이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민감해서, 네, 어찌되었건 레트로아크의 펑션 기능을 이용해서 볼륨 기능도 되게 해놨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드릴 것은 이 이미지를 다이나믹 듀오 팀이라는 데서 만들었고, ETA 프라임이라는 유튜버도 이 이미지를 리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이 마퀴를 만든 것이 그 다이나믹 듀오 팀이라고 그렇게 ETA 프라임도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 마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페에 라즈겜동의 리나라는 분께서 처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타이틀 마퀴가 나오는 기능이 있었고, 터치 스크린인 경우에는 터치를 하면은 기술표가 나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나믹 듀오 팀이 게임 종류와 그리고 게임 이미지, 타이틀, 뭐 CD나 게임 이미지와 그리고 스크린샷이 이렇게 나오게 개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다이나믹 듀오 팀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ETA 프라임도 그들이 이것을 만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리나라는 분이 이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었고 그 소스를 다이나믹 듀오 팀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만든 소스나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남기는 것이 관례인데, 뭐 유튜브에서는 그런 게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안타깝네요. 자, 어찌되었건 뭐 다이나믹 듀오 팀이 만든 이 이미지 때문에 뭐또 재밌게 즐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 자, 아토미스 웨이브도 이렇게 수록이 됐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토미스 웨이브도 잘 돌아가고 드림캐스트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기 때문에 네, 나오미도 잘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경우에는 저사용 PC에서도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나오미와 드림캐스트가 같이 있는 게임들의 경우에는 나오미보다는 드림캐스트로 즐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라즈베리파이 4를 넣어서 개조했던 파워키드 A12의 듀얼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마키를 구현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진짜 이렇게 만드니까 예전에 오락실 위에 제목들이 써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라즈베리파이 4로 성능도 비약적으로 향상한 레트로파이와 함께 듀얼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마키까지 구현을 해봤습니다. 자, 파워키드 A12가 정말 이렇게 멋진 게임기로 변신을 하였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정말 파워키드 A12로 최고의 게임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와 함께 신기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